해가지고 민망스러워 죽겠는데 나이 차이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. 하여튼 즐겁게 연습하고 있고요. 이게 장르마다 참 예쁜 연극이에요. 꼭 이제 여러분들은 꼭 필히 의무가 있습니다. 보실 의무가 있어요. 근데 장르마다 진짜 예쁜 연극이에요. 뭐 슬프기만 하거나 무슨 기쁘기만 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 요 조목조목 다 예쁜 구석들이 많아가지고 예쁜 연극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홍보하는데 좀 큰 힘을 좀 쏟아주시고 꼭 오셔서 보고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행복하게 연습 잘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연극도 저도 자극이 그때 대성성적으로 자극에 익숙한 세대거든요. 이 드라마 이 연극은 오롯이 일상의 삶 속에서 다양한 감정이 지극히 생활과 이 일상적인 무덤한 감정의 변화로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때 정말 힘든 그야말로 연기로 이렇게 살려내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가요? 왜 없어요. 있죠. 그리고 그 시대에 제가 그 어머니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작품 속에 너무나 잘 표현도 됐고 제가 또 오랫동안 어머니 역할을 엄마 역할이 아니라 어머니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그 경험이 큰 토대가 돼가지고 지금 살을 붙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별 큰 지장은 없고요. 제가 에너지만 좀 떨어지지 않으면 연극 무대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흡족하게 보고 가시게끔 제가 에너지를 발산해 볼게요.